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그다음에 뭐?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은 누구요? 하나님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을 많이 받는다 그러셨어요. 박사님이 받은 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상, 복도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 모두에게 상급입니다. 그렇죠? 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편 133편 예.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이 곧 예, 영생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해 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고 상이고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곧 뭐라? 영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곧 뭐예요? 영생이다.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요거를 깔고 배경에 깔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 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아, 이 자식은 폼 잡으려고 맨날 이렇게 선행을 하는구나. 그러면 생명 안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무슨적으로 읽은 거예요? 조건적으로 읽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려고 선을 행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주고 싶은 그 상을 거부하고 있고 누구가 주는 상을 받고 싶어 한다? 인간들이 주는 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제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때, 외식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 사람 보기에 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외식. 이거는 폼 잡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위선 자가 사람에게 영광 자는 누구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르노니, 저, 그 사람들은, 즉,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자선을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누구로부터 상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참, 저 박사님은 정말 훌륭하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여러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러면 이상구 너는 이미 상 받았어. 내가 줄 상은 어떻게? 너는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저는 하도 이 박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박수를 안 치면 좀 기분이 그래요. 그런 순간마다 아하. 역시 나는 여러분의 박수를 받기 위하여 이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 참, 그때 무슨 말이 나오게? 하,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해놓고 보면 뭐예요? 박수 안 치면, 이런 거 보면, 역시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예요? 아닌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런 행동은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가르쳐도 결국 내 육신 속에는 조건적인 것이 남아가지고 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으려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선한 이런 일을 많이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조건적 생각이 아직도 나의 무의식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를 하고 있고 혹은 선행을 하고 있고 혹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의 그 위선에 어떻게 빠져서 당당할 수 있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참으로 큰 위험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나도 모르게 하라. 이걸 딱 읽어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구야, 너는 안 돼.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다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그래도 결국은 그 이 안에 여러분의 칭찬을 받고 싶은 이기심이 어떻게 내 마음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참 감사해. 아시겠죠? 이거 못 깨달으면 어떡해? 죽을 때까지 폼 잡다가 나는 하나님 일 열심히 했어. 이 정도면 뭐예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돼서 눈 감아버리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 나중에 뭐라 그러겠어요? 성구야,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정말, 그러나 내가 정말 알고 싶으면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면, 제가 언제 이거를 깊이 깨달았냐면, 그 옛날에 미국에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미국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니까 대환영을 받았어. 그래서 각 지역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왔는데 한 번은 그 루이지아나 주라는 그 클린턴 대통령의 고향이에요. 거기 이제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에 설교 시간에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또 한 시간 더 해달라 그래서 하고 그걸 하고 나니까 또 좀 더 해줄 수 없냐 그래서 또 하고 또 그러니까 좀 더 해줄 수 이래가지고 공항에 가야 될 시간까지 강의를 하고 나니까 와 피곤해 죽겠어. 그런데 그 강의를 할 때는 피곤한 줄도 몰랐어. 왜? 신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왜?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고마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우리 말씀씨 잘 들었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갈 시간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피곤해서 졸려서 죽겠어. 근데 이 차 타고 차에 탔는데 막 박사님하고 얘기를 더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같이 타는 사람들 여러 명 돼가지고 자꾸 또 뭐 물어보고 막. 근데 그때부터는 물어보는 게 짜증나는 게라. 뭐가 나타난 거요? 그때 이제 본성이 나타난 거라.
좀 가만 놔둬라! 싶은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골아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안 했어. 근데 골아 떨어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졌던 그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탁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으니 내가 비행기를 타면 내 옆자리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너로부터 나로 이상구로부터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보내신 그런 사람들이니까 나는 이제 박수 치는구나. 이제 조금 더 들어보고 더 들어보고 예. 그런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누가 앉으면 꼭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전도를 하는 거야. 왜 했냐? 에스겔서에 보면요, 네가 만약 전도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의 피를 너에게 돌리리라.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리 잘해도 전도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상구 너 뭐해? 졸려? 자? 전도해 이 자식아. 안 하면 뭐요? 너도 같이 죽을 줄 알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요. 그때는 제가 철저히 그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잠이 들었다 공항 거의 가까이 온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공항 거의 다 왔네. 이럴 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깨기 시작했어. 그 깨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오늘은 제발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겠다. 제발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겠다. 뭐라고? 전도하기 싫다. 그거를 다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이 다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게? 피곤해서 전도 안 한다고? 죽고 싶어 너? 아이고, 그러면 또 뭐 할 수 없이 전도 해야지. 이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무서워서 전도를 어떻게 막 하기 싫은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 하기 싫은 전도를 해놓고 나는 전도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그게 뭐예요? 그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뭐 때문에? 무서워서. 와, 여러분, 왜 그게 지옥인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서 작별 인사를 하고 공항 게이트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인하고 비행기 떠나는 시간까지 이제 그 기다리면서 오늘 제발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전도 안 해도 되니까. 너무너무 전도하기 싫어. 아, 이거 천국 가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그때는. 예. 네.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 그러고 있다가, 그럼 내가 나를 보니까 어떻게, 전도하기 싫은 마음이야. 그러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캐싸도, 어떻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또 내 마음이 전도하기 싫은 걸 보니까, 아, 이거, 나는 위선자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문제가 발생해. 아, 나는 위선자구나. 이런 위선자는 또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지. 이래가지고 지옥 갈 일들만 자꾸 쌓이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면 방향이 완전히, 왜? 외부에서 보면 아주 열심히 하고 착하고 전도 많이 하고 해도 내 마음속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요, 여러분. 자,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는 거야. 왜? 아, 저분은. 그래서 다 시장에 나가지고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했으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는 그런 사람들, 저희를 본받지 말라. 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이건 뭐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 그래? 방법 가르쳐 줄까? 어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피하는 거요? 이 위선을 피하기 위해요. 우리의 위선이란 것은 우리 몸에 누구든지 다 배어있어 안 배어있어. 우리는 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뭐 이상구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상구 박사는 이미 돌을 터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옴을 받으시옵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는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어떻게 느끼도록
너희가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이야, 이상구 박사는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네가 영광을 받도록 행동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이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거 여러분, 지금부터 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날, 이제 그 공항에서, 이거 내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거운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게이트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옳은 겁니까? 다 기도를 했더니 아무 응답이 없어. 그래서 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지는 뭐예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구나.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그때 우리 귀여운 막내 아들 생각이 나면서 그 아들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생각을 해봤어. 하면서 그 아들이 저를 정말 사랑, 이 아빠를 정말 사랑하고 믿는데 그 아들이 이 아빠 시킨 일이 너무 피곤해서 하기가 싫어. 그러면 그 아들은 나보고 뭐라고 하겠냐? 아빠, 나 너무 피곤해요. 나 하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아빠로서 뭐라고 그럴까? 피곤하구나. 그럼 나중에 해. 지금 쉬어. 이런 아빠지. 그런데 나도 지금 우리 아들에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빠인데, 하나님이 자식 그래도 전도해. 그 사람 피를 네 머리에 돌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어. 오늘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처럼 되라? 그 어린아이, 내 아들, 그 어린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믿는 그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그 생각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앉혀도 나는 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구나. 내가 자겠다는 길. 그게 우리 아들이 이 아빠를 너무너무 믿기 때문에 아빠, 나 오늘 하기 싫어. 그 말 할 거 아니에요? 뭐를 믿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전도하라고 이 자식아. 소리밖에 안 들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피곤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제가 하도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이제 그 우수 고객이죠. 우수 고객은 먼저 타도 되거든. 그래서 먼저 타니까 이제 저 자리를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 오늘은 아무도 안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너 솔직해졌어. 그리고 오늘은 일단 보내시더라도 피곤하니까 자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나를 자기를 원한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잤다고. 응? 응. 그러니까 잘 잤을까 안 잤을까? 잘 잤어요. 그거를 못 믿고 조금만 자고 깨가지고 어쩐다. 이러면 불안해서 잠깐 못 잤까? 그때 그날 저녁에 제가 중요한 그 믿음의 핵심을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자꾸야 자야지. 응? 그 뭐를 상상했어요? 우리 아들이 데이빗인데 데이빗 자야지. 그거를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푹 잤어. 그래서 비행기가 그 4시간이 걸리는데 캘리포니아까지 루이지아나까지 멀잖아. 한 3시간을 푹 자고 보니까 3시간이 지났어. 그 옆에 보니까 내가 고라 떨어질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 아, 그 피로가 싹 풀리고, 응?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을 슬슬 걸어가지고 뉴스타트를 가르치고 그 나는 의사다. 뉴스타트하면요 전도하기 짱이에요. 의사다 그러면 꼭 뭐 물어보자 보잖아 자기 건강상 문제. 그러면 뉴스타트 얘기하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나님 이야기가 쫙 나오면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잠 잘 자고 전도 짱으로 했다고 아시겠죠? 이런 것을 믿음으로 전도했다 그러는 거라. 사람들은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면서 믿음으로 전도한다 그래요. 아시겠죠? 거기다 다 뭐예요? 무거운 짐이야, 무거운 짐. 자, 그게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지옥의 행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믿음으로 마음 놓고 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자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순식간에 엇갈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이 상당히 여러분을 놀래키는 성경절 하나를 보여드려요. 이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무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윗은 이거 보면 어디 갔다 온 사람이요? 지옥 갔다 온 사람이요. 자, 루이지아나에 갔던 이상구가 공항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에 있던 이상구가 어떻게? 그 공항에서 하나님이 이상구를 지옥에서 어떻게?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 짓고 정말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동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자기는 지옥에 있었고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선지자 나단을 보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이 뭘 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왜? 다윗은 회개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야. 왜? 에? 젊은 장교의 부인을 어떻게? 뺏었어. 에? 너무 그냥 젊은 장교의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막 헷가닥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잡버렸다고! 어? 그래 놓고 임신하면 큰일 아니야. 남편 젊은 장교는 지금 어디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판에 벌써 한 전쟁터에 나가서 한 거의 1년을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1년 반 후에, 6개월 후, 1년 6개월 후에 집으로 돌아보니까 마누라 배가 이렇게 불려 있으면 이거 큰 문제 아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응? 그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막, 이게, 헷가닥 넘어가 버려. 어디로 빠져버린 거야? 지옥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그래 놓고, 이제 다윗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남편은 어떻게 할게? 그 작전 사령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예? 연락을 해가지고, 이상한 작전을 짜가지고, 그 여자의 남편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남편 죽었어. 전쟁터에서. 그래 놓고는 뭐예요? 왕비로 삼았다고. 그래 놓으니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몰라. 그러니 그러나 다윗은 이제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악령들이. 너 같은 놈이 천국을 간다고. 이러니까 거기에 막 갈등 속에서 점점 다윗이 건강, 유전자가 꺼져가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다윗이 어디로 떨어졌는데?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그 다윗은 그 지옥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새의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냈다. 다윗이 스스로 회개할 생각이 없어. 회개했다가는 어떻게? 왕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니까. 그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폭로합니다. 다윗한테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잖냐.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 당시 왕에게 왕이 숨겨놓은 죄를 왕 앞에서 폭로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뭐 걸고 해야 돼? 목숨 걸고 해야 돼. 그때 다윗이 여보라! 그 누구 없느냐? 당장 이 자식을 뭐요? 목을 쳐라. 하면 뭐 끽소리 없이 회개 안 하고 또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다윗일지라도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지자 나단을 보냈다는 말은 오늘식으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일부러 자기가 다 알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놓아도 그러고 회개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계속 회개하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니, 회개해. 하는가 안 하는가 좀 보자. 안 하면 너는 뭐요? 너는 X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저르고 회개를 안 하면 누가 더 괴로워? 하나님이 더 괴로워. 그래서 또 우리 자신으로서는 성령 없이 그 선지자가 오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선지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호소를 하는 게 하나님. 예.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그런 조건적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저게 이제 히브리 말로 저 지옥이 스올입니다. 스올인데 스올은 지옥이에요. 예, 스올로부터 지옥.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번역은 지옥이라고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스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옛날 성경을 보면 뭐라고요? 음부에서 건졌었나이다. 이게 지옥인데 음부라고 번역을 한 거야. 왜? 지옥은 죽어서 가는 데인데 다윗은 뭐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지옥 가도 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음부. 또 어떤 성경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스올 그냥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의 관념대로 우리 인간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관념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킹 제임스, 한글 킹 제임스는 지옥이라고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킹 제임스는 보면 My soul from the lowest 뭐예요? Hell, 지옥이야, 지옥이라고 번역을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음부, 이거 음부가 뭡니까?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암은 어디서 걸렸습니까? 치료가서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이제 뉴스타트적으로 딱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옥은 결국 수월은 이건 지옥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갔다 온 지옥은 혼이 빠져서 갔다 왔어요. 죽어서 갔어요. 살아서 지 몸으로 갔어요. 살아서 몸으로 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지옥에 대한 연구를 깊이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만 해도 한 이제 서너 시간 걸릴 테니까 앞으로 책으로 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냥 배운 대로 지옥은 거기 있는 데고 그러니까 죽어서 혼이 가는 데고 천국은 또 뭐요? 죽으면 또 혼이 가.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이상구는 그 루이지아나 공항에서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이상구를 어떻게 천국으로 구원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말이 진짠가 한번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역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때, 이상구 박사님은 정말 훌륭하시구나라고 여기시는 것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야, 박사님이 강의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상구 박사한테 뭐를 갖다 주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근데 인간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인간, 이 박사, 이 목사를 어떻게 숭배하게 돼버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교주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발달된 나라에, 예,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 교주가 제일 많아요. 온갖 그리고 그 교주들은 결국 나중에 가면 하나님은 이제 밀쳐버리고 누가 하나님이 돼? 내가 하나님입니다. 요즘 이만희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가요? 이렇게 교주가 늘어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면 여러분 좀 착하고 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싶을까요? 아니지, 그렇죠? 쉽지? 그러니까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뭐예요? 안 믿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어떻게 아직도 모르니까 그렇다. 자,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 시험을 받으시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이제 구식 번역이니까 신식으로 세 번역으로 가봅시다. 아버지의 뭐요?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아버지의 왕국. Thy kingdom, 왕국입니다. 그렇죠? Come. Thy라는 말은 당신의 아버지의 이 말이에요. 이걸 조금 현대식으로 번역한 것이 Your kingdom come. You 당신의, 당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천국이 come 오게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come 하면 어디로 오란 말이에요? 이 땅으로. 이 땅으로 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오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게? 내 마음에 오라. 그리고 천국은 천국이 내 마음에 온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 이 지상 천국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왜? 거기에는 누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사람들이 와서 모였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그건 천국이죠. 그렇죠? 그 천국이 이 땅에서 세워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기 오니까 좀 천국 기분이 나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는 어떤 하나님이 계셔?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생명이 없어. 무조건적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자꾸 뭐요? 죽는다 그래. 그렇죠? 이 치료를 안 받으면 6개월이지만, 이 치료를 받으면 1년이나, 6개월이나 1년 정도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 죽음밖에 없어. 생명이 없는 것. 생명이 없는 이유는 이 땅에서는, 이 땅은 조건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그 진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가 되면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자신이 뭐가 돼버린다? 성전이 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 네.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것. 즉, 그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구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들이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러 왔다. 그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그렇죠? 구원하려면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뉴스타트를 한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건설하려는 거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건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세포 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이 들어가면 천국이 건설되는데, 천국이 건설되면 그 안에 그 천국은 생명의 나라지 사망의 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조건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나라가 되면 유전자가 생명을 받아서 다 뭐요? 치유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루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하라 그럴까? 자기가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도 어떻게?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참 예수님도 솔직하신 분이야. 믿음 있는 척 안 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돼. 죽고 싶겠어? 안 죽고 싶겠어? 안 죽고 싶죠. 아시겠죠? 왜? 생명이신 분이 죽음을 스스로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 이 죽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잔을 할 수만 있으시다면,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뭐예요? 나로부터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따라갑니다. 이만큼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으니까 제자들 보고 뭐예요?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만큼 그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 세상에서 건설되어 있고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통해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정말 사마리아의 그 최고 악질 창녀를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찾아와서 이 사람이 왜 찾아왔는지 누군 줄을 모르는 그 창녀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결국은 알려가지고 결국은
그 지옥에 살던 이 창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그 창녀 속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물동이 같은 거 어떻게 버려두고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암이 뭐요? 천국이 건설이 되니까 유전자가 다 켜졌구나.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던 이 질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여러분 정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